야. 언어가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지가 움직이는데 언어가 왜 필요하겠어? 게임 소리 어때? 뭐야? 야! 저 뒤에 지금 나무 꼬챙이에 쥐가 꽂혀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쥐가 눈 한가운데에 떨어졌어요. 진행을 해봅시다. 보통 행스크롤 진행 형식의 게임들은 다 아무런 뭔가 스토리 설명 없이 주인공을 길바닥에다가 던져놓더라고. 그러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해가는 거지. 다음에 죽으면 한 잔 컨텐츠로 리틀 나이트메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상호작용 키가 X패드 X키네요. 그걸 잡고 뒤로 끌을 수 있어요. 아우, 뭐야. 쥐 이빨 단단댔네. 야, 게임 소리 근데 진짜 괜찮아? 꼭 알려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마이크 소리 안 묻히게 적당하게 잘 맞춰야 되니까. 어! 떨어졌어. 이거 환풍구야? 뭐 어떻게 해. 어? 상호작용 키를 누르니까 뭐야 이게! 아니 파이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거미한테 물렸니 너? 스파이더 랫? 약간 퀄리티가 많이 아쉬워요. 어 뭐야 거미야. 어? 진짜 거미한테 물린 건가 나? 슈퍼 스파이더 랫인가? 어딘가로 빠졌어요 지금? 이거 어디지? 지금 보니까 쥐가 머리 쪽에 X 표시가 있네요. 이게 흉터인가 뭐 수술 자국인가. 점프 점프 호잇. 오! 어? 갔어. 저 친구가 이 메인 빌런인가봐요. 이런데도 갈 수 있나? 어, 안 가져지네요. 아, 바람 소리가 살짝 귀 아프다. 어, 깜짝이야. 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이거 개목걸이 아니야 이거? 그지? 밀 수 있나? 어, 밀 수 있다. 상호작용 키를 안 누르면은 안 밀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쥐 몸무게가 손잡이를 누를 수 있을 정도가 되나? 그리고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라니 정말 대단하군요.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막 히든이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게임 퀄리티이고. 아! 저기는 떨어져 지네요.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아이야 이씨 깜짝아 아우 아 쫌! 한번 놀랐던데 두번 놀랐.. 뭐야! 야!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미쳤나봐. 아니 저 그냥 쥐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라 아저씨! 저 그냥 평범한 쥐일 뿐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화내요! 왜 그래! 나 그냥 일반 쥐가 아니야? 파이프다. 아니 뭐 쥐 지나갔다고 저렇게 화를 내. 아 하긴 우리 같아도 뭐 집에서 쥐 발견하면은 저 난리 치기는 하겠다 생각해보니까. 그치 뭐 아무 다른 것도 아니고 쥐인데. 어? 여기 치즈가 있는데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아, 아쉽네. 이게 좀 안 가지는 곳이 은근히 많아요. 캐릭터는 조그만데. 뭐야 이거 누가 봐도 밸브라고 생긴 버튼이. 뭐야 이 상자. 상자 밀어? 이 상자를 밀어서? 해놓으면 발판이 내려오는구만. 어?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우냐? 아이씨 안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쥐가 밟고 있다가 바로 발판 점프 됐으네. 안 되잖아, 이씨. 어떻게 해야 돼? 주변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아니, 여기 길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갈 수도 없는데. 위에 파이프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 잠깐 볼까? 제가 발판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발판을 올리는 게 아니구나. 그냥 파이프를 타는 거였구나. 잘 봐야 되네. 파이프가 은근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네요. 궁금해. 떨어져 볼래. 아! 공사장 왜 이렇게 넓어?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낭떠러지야 그냥. 나 이 사이로 들어가 볼래. 오, 들어가지네? 들어가지는데, 어떻게 올라가? 어, 올라가지네? 다 돼. 만능주야. 안 떨어지게 조심조심. 횡스크롤 진행이지만 좌우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오,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쪽으로. 어? 치즈. 어. 가차 없네 게임이.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이 밑에 진행 루트 있거든. 아! 다시. 원근감이 제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거 원근감 아주 혼나야 돼요. 여기. 아, 어디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발판 밟아도 그냥 떨어지는 판정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잖아. 어? 어, 또 밟아지네. 아, 여기가 진행루트야? 잠깐만. 야, 야, 빠꾸, 빠꾸. 어? 나 지금 보니까 꼬리에 뭐가 있어요. 꼬리랑 다리에 뭐가 지금 휘감겨있네? 이게 뭐지? 아 진짜 뭔가 어떤 중요한 실험에서 탈출한 쥐인가? 자 이거 먹지 말고 옆으로 지나가서. 어? 진짜 커다란. 어? 도전과제 달성. 아니 이럴 수가. 도전과제 아이템 있잖아. 치즈를 먹으면 도전과제를 줘요. 잘 됐구만. 이럴 수가. 히든 아이템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올라와서 내려.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뭐야 이거? 쥐약이야. 죽었어.
애들 다 죽었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 딱히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상호작용 키 누르니까 냅다 먹어버리네. 이 상자를 밀 수도 없고. 여길 넘어가야 되지 않니? 어떻게 가지? 파이프가 주변에 있나? 위에 사슬이 있다고? 아, 이 사슬을 잡는 거야? 뭐야? 대박! 사슬 상호작용 가능한 거였구나. 오케이 알았노. 곰이다. 야, 곰이 개 커. 아, 근데 거미가 크면은 쥐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해. 바로 보여주네? 바로 보여줄 줄은 좀 예상을 못했는데. 점프 살려주세요. 아우, 야, 오지 마세요. 살려주. 심지어 거미가 새까매가지고 잘 안 보여.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이 스토리가 따로 딱히 없는 건가? 그냥 계속 뭔가.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어? 친구야? 오! 뭐야? 나 따라댕겨? 어? 이제 드디어 스토리 진행이 좀 되는 건가? 쥐야, 따라와. 안 따라와? 안 와? 왜 안 와? 뭐 어쩌라고? 쟤 왜 있는 거야? 잘 있어. 어어? 아유, 아. 이게 보니까 계속 그냥 한 스테이지씩 넘어가고 있어요.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별다른 거 없이. 쥐 친구를 만나서 좀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딱 그러진 않고 뭔가 보여주는 게 없으니 점점 지루해지는 느낌이랄까? 계속 지금 똑같은 스테이지가 반복이잖아. 어? 처음으로 파이프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떨어졌어요? 로딩 중이에요? 떨어졌어요. 이건 뭐지? 케이지가 되게 많고 물 마시는 곳이 있어요. 야, 자, 이제 개빠르게 뛰어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힐 것 같은데? 아! 아, 뭐야! 아이씨, 어떻게 알아! 야, 맵을 미리 보여주든가, 카메라, 씨. 자비가 없네. 오른쪽에 문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아, 이거 저 사람 소리 맞아? 막 이러는데? 어! 어! 아, 아, 야, 잡혔! 클님이 소리 똑같이 내는 거 보니까 사람 소린 맞네요라고? 똑같네, 사람 맞네. 바로 들어가. 됐어. 이게 되게 스피드한 게임이다, 이거. 뭐야, 이거. 트램폴린, 어우, 토할 것 같아.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왜 피범벅이 돼있지? 혹시 도전과제 있나? 주변에? 아우, 어두워. 이건 캣타워가 아니라 쥐타워인데? 어, 이제 고양이 나오나? 뭐지?
불이 켜진 건가 지금? 어이야 바로 지돗 위에 앉혔겠네 내가. 잠깐만. 뭐야? 거미야! 아! 아이씨. 거미를 쥐덫으로 잡아보자고? 아니, 천재세요? 게임이 자비가 없네. 전부 다요. 좋아. 자. 이렇게 하고. 야, 이리 와봐. 뭐야? 거미야, 이리 와봐.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안 오네? 왜 영역을 지키고 있노? 야! 눈앞에 맛 좋은 생쥐가 있는데 왜 안 올까? 지금이야 먹어. 아, 저 어떡해! 야, 치즈째로 잡아먹혔잖아! 거미가 치즈도 먹는다.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네. 불을 켜지 말라고? 총 맞는 소린 왜 자꾸 들리는 거야, 꼴밖에. 일단 이거 불은 켜고. 이 불도 켜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불을 켜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을 다 켜보라고? 뭐야, 여기 쳇바퀴가 있어. 아이고, 어두워. 안 움직이면 반응을 안 하나? 이러고 한번 안 움직여봤는데 어림도 없지. 눈 다 달려있는데. 덫을 밀어보자고? 와, 개똑똑해. 한번 해보자. 제시한 사람 누구냐? 진짜 개천재다. 야, 미쳤다. 미쳤어. 근데 붉은 피냐고? 그 제작진한테 따지세요. 왜 거미가 붉은 피일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야. 덫에 있는 치즈는 못 먹어요. 그냥 함정이. 아닌가? 이제 함정이 발동됐으니까 상관이 없나? 이건 뭐지? 아니 원근감 어쩔 거야. 일단 여기에서 탈 수 있는 거를 알았고.
불빛. 와, 동시에 기계가 움직이네요. 깜짝이야, 정말 놀랐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에 치즈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니었고, 브금도 뭔가 상황에 맞는 브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환풍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실 머리가 아프네요. 여러모로 많이 지금 좀 아깝다? 주제는 좀 참신한 것 같은데 확실히 좀 한계가 느껴진달까. 저 아래로 내려가면 환풍구에 바로 갈려서 죽어버리네요. 혹시 몰라서 떨어져 봤어요.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방금 사다리 구간이 있었잖아. 그게 왜 쥐만 해? 사람이 타는 사다리가 아닌데? 사람 크기가 아니던데? 여긴 장난감이야? 어? 이리로 갈 수가 없네요 아예? 오잉? 이건 뭐야? 진짜 그냥 쳇바퀴네. 뭐 기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쳇바퀴를 돌리면 열리는 문이라니. 쥐전용 문이야? 왜 자꾸 피 묻은 축구공이 나와? 쓰잘데기 없이. 뭔가 저게 딱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어휴, 깜짝이야 이씨. 이게 뭐 제작진의 눈이에요? 제 게임 비평하는 거 듣고 지금 눈을 휘번뜩 뜨고 있는 건가? 뭐야 없는데? 되게 어둡다. 뭐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아가? 뭐 바뀐 게 있나? 어? 불빛이, 아, 전력이 들어왔어요 지금? 됐다, 가자. 알았어. 그냥 떨어졌어야 됐어. 아이 뭐해. 가. 바로 내려가. 점프하지 말고. 아이씨, 왜 안 가져지는데. 그 살짝 망설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스바라시안 게임을 봤나? 좀 여유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개 빡빡하게 만들어놨네 게임을. 이거 못 들어가면 게임 접는다. 아이씨, 접을 수 있었는데. 이쪽에 뭐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봐도 발판 전용 상자가 있고요.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뿅뿅뿅 뿅 이 버튼이 있어 뿅 내려 뿅 뭔 소리 단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우 깜짝아 사슬 어? 저기 초록색 EXIT 아니야 저기?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진짜로? 나가 여기가 진행루트 같은데? 저기 뭐지? 너무 궁금해 가보자 아니 뭐야 야 벽으로 막혀있어 미친 거 아니? 아니 뭐 이런 쓰레기 게임을 봤나? 아 문을 왜 열어놓은 거야 그러면? 오잉? 저 셀파이프를 자신의 무게로 지금 뺀 거예요? 쟤 가능해요? 얘 진짜 확실히 슈퍼진가 봐. 얘 어떻게 올라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셀파이프 있구나. 파이프도 눈에 너무 안 들어온다는 게 지금 되게 치명적인 야, 이거 넘어오면서 혹시 저장됐니? 아... 저장됐네 저기에서 파이프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점프했으면은 그 치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아니 쥐가 이거 돌리면 문을 열 수 있는 시설이 왜 있냐고 어? 아! 아! 헤헤 멍청한 것 넌 점프 못하지? 깜짝아 어? 어? 그 친구지인데 뭐야 다리를 다쳤어? 뭐 어쩌다가? 인간이 부러뜨렸니 혹시? 어떡해 저 친구 나 따라오고 싶은데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 천천히 가줄게 내가 자 이리 와 다 왔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 알았지? 따라와 따라와 야 자냐? 잘 있어 어 뭐야 여기 왜 치즈가 있어 뭐야 나 어쩌다가 딱 착지했는데 으악! 나 여기서 뭐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기 파이프가 있네요 더 내려가면 죽는 건가? 어디로 가라고? 아, 반대편에 파이프가 있네? 댕.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이쪽에서 더 높이 카메라 이씨 안 보여! 아! 뭐 어떻게 가라고 어? 밑에 잡고 흔드니까 흔들려요
이걸 지금 알려준다고? 살았다. 아유씨 놀래라 진짜. 왜 자꾸 깜짝깜짝 놀래켜요. 공포게임도 아닌게. 아 이거 공포게임이냐? 아 이걸로 빛을 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빠르게 문이 닫히기 전에 넘어와서 돌려주고 열심히 돌리면 반대편이 열리고.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이쪽으로 점프해야 되나? 어두워 돌려. 어떻게든 잘 가고 있어 지금. 점프다요. 저 들어가 이씨. 아 왜 안 들어가죠? 됐다. 아이고. 여기 어디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맞아? 길이 여기가?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냐. 파란색 버튼을 대가리로 누르니까 열렸어 문이? 열렸네? 뭐야 엘리베이터였어? 어 어. 저 형 알몸이야 지금 혹시? 야 쟤 인간 아닌가 봐. 그냥 버튼 누르면 열리는 걸 문을 두드리고 있어. 뭐야 너무 멍청해. 아니 그리고 분명히 상자를 끌고 있는데 왜 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냐. 효과음 넣을 곳이 없었나? 나 저거 벨인 줄 알았어. 그 이렇게 관리원 부르는 벨. 띵띵띵. 저거 봐. 이 각도에서 보면 영락 없는 벨이라고. 할리갈리 벨. 그래서 와 벨이다 눌러봐야지. 아삭 아삭. 이게 뭐야? 응? 카드키? 오 카드키. 물어다가 여기다가 꽂고. 아니 이런 미친 복도를 왜 만들어 놓냐고. 그냥 벽으로 막든가. 사람을 왜 자꾸 기대하게 만들고 실망을 시켜? 어? 이건 뭐야? 그냥 불빛인데 뭐 걸리면. 에? 에? 주사기가 날라오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는 개불. 길이 막혀있네요. 갈게. 어? 치즈다. 은근히 또 치즈는 많이 뒀단 말이지. 막다른 길 전혀 보이지 않지만
뭐야 사람이야? 이쪽에 사람 있는데? 뭐 나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어 왜 안 올라가죠 이거? 어? 아니 분명히 여기 뚫려 있잖아요. 어 됐다. 들켰니? 뭐야 쟤 어디가? 아아아 뭐야! 아니 길 막혀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엥? 엥? 여기 아니야 길이? 여기가 아니야! 파이프가 있었어요? 파이프가 있다고? 어디? 왜 안 올라가죠? 파이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게 어떻게 보여! 야! 아니 저건 솔직히 겨우까지 내가 그냥 시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님들이 좋은 거죠 이건. 계단은 뭐야? 에? 이 진행루트야 혹시? 에? 뭐지? 이거 밀 수 있네? 밀어가지고 아래로 떨구라고. 아닌가? 이런 거 맞아? 나 깔리니? 와 갓게임 나 꼈어요. 안 죽어요. 밀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유리가 깨졌어? 오. 어제 CCTV 있어요. 조심해요. 여긴 또 가져? 아 뭐야 안 가져져. 뭐 또 파이프 숨어있니? 와 씨 진짜 파이프가 있었네? 이건 뭐야? 성냥? 어휴 불 곧 꺼진다. 어 떨어진다. 그냥 지속시간 개긴데? 이제 꺼졌네. 무조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치즈를 만날 수 있어. Where is cheese? There you are. 근데? 뭐지? 뭐지 진짜? 치즈를 비추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즐거머니. 아잇! 아니 치즈를 왜 감시하고 있냐고! CCTV 주제에. 아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밑에 쇠사슬 같은 게 있다고? 저 쇠사슬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쇠사슬 잡으면 뭐가 달라지나? 쇠사슬이 있기는 한데. 어?
이거 꺼지는 거냐 혹시? 파이프 잡아 됐다. 와 CCTV를 끌 수 있었네. 와 개참신하다. 아 이거는 히든 인정. 어, 이 정도면은 아! 이 정도면 훌륭한 히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쁘지 않았어. 야야야 잠깐만. 치즈가 먹은 거 판정이지? 어 좀 치즈 없죠? 나이스. 먹으면은 바로 저장이 되네요. 이때까지 봤던 히든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히든이었어요. 왜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왜 이래? 왜 매달려? 에? 아 왼쪽에 파이프가 있다고? 왜 안 보이지 나는 계속? 너무 안 보여 파이프가. 어디? 아이씨 저걸 파이프라고 만들어놨냐 이 개그지같은 게임아. 그냥 검은색인데. 아, 위로 쭉. 어? 얘는 어디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자 여기가 근데 진행 루트야? 그러면? 오른쪽은 뭐였지? 막다른 곳인가? 어? 저기 위쪽에 치즈가 있어요. 애들 다 죽은 거는 참아도 치즈는 못 참지. 기다려봐. 나 오른쪽으로 먼저 빠져보자. 어, 야, 뭐야. 에? 뒤에 사람이야? 에? 에? 나니? 나니? 저 뭐예요? 개 얼굴이에요? 왜 안 넘어가져요? 유리창이 분명히 뚫려있는데? 뭐가 탈출했네 지금 보니까. 어? 뭐가 탈출했어. 아니 저 소름끼치게 생긴 개 얼굴 뭐냐고. 근데 여기 막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정상 루트인데 저 인간은 뭐 XX01. 엄마 깜짝이야. 저 위쪽에 치즈를 먹으려면은 올라가지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지금 보니까 쥐가 그냥 쥐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얼핏 보면은 토끼를 구운 건가 싶을 정도로 개 커. 쥐가 쥐를 공격하네? 좀비 쥐야? 아니 저 어떻게 넘어가? 치즈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혀. 뭐야 막다른 길이야. 혹시 이 파이프를 탈 수 있어요? 와우 와우 마마메야. 슈퍼집 맞네. 여기서 으악
뻔했다. 이제 이거 먹고 뭐 어쩌라고. 아, 파이프가 있구나. 다시 처음 장소랑 비슷한 장소. 잠깐만, 잠깐만. 여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보잉? 어? 그 실험실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야? 어? 아, 이제 여기가 열려있네? 자, 성냥이 왜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아, 아저씨. 아, 저기 아저씨 전용 출입문인 걸 모르고 제가 또 들어가려고 했네요. 아, 또 속상하게. 어, 아저씨! 아저씨 이동 속도 매우 빨라요. 아주 개 때리고 싶게 빨라요. 엄마야, 씨. 응, 못 건너와. 시설 근데 왜 이따구로 생겼니? 누가 실험실 복도에다가 저렇게 깊고 긴 웅덩이를 파놔. 오지 마라 CCTV. 오지 마라, 오지 마라 CCTV. 어, 그래도 다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 천천히 여유롭게. 오지 마라 CCTV. 다이브하면 돼? 숨 참고 올라 없다. 안 되는데? 스위치를 쥐가 점프하면 닿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둬요. 에? 야, 말이 안 되잖아요. 쥐를 위한 승강장이에요? 여긴 또 어디야? 일단 이 게임은 좀 많이 별로기는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야? 뭘 숭배하고 있는 거야 얘는 또? 갑자기 스토리 전개? 뭐지? 일단 기믹이 이 스위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계속 스위치 내리는 거 정도? 에? 갑자기? 아니 뭐.. 에? 뭐야 진짜 장난해? 개빠르게 야, 이 쥐덫이 왜 저렇게 많이 깔려 있어? 이 긴급한 상황에 도대체 그리고 이게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아 어떡하지? 아 징조가 없어요. 뭐가 나오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그 징조가 전혀 없고 진짜 뒤져야 알 수 있는 것들 뿐. 이걸 어떻게 깨? 음악 나오잖아요, 긴박한 음악. 이건 징조가 아니라 그냥 깔려있는 BGM이지. 솔직히 BGM도 겁나 성의 없어. 바이올린인지 첼론지 모를 악기 계속 비비고만 있잖아. 이건 내 입금으로 낼 수 있겠다. 똑같지? 어, 탈출했다. 코앞에서 죽었었네. 이 극적인 순간마저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죠. 와, 드디어 탈출했다. 시설 탈출. 뭐야 이거? 사람이 아니라 개인간이었나? 머리가 개였던 거야? 어? 아니네. 얘는 사람이었네. 사람이 이렇게 얼어 죽을 정도로 지금 바깥이 추운데 쥐는 멀쩡해요? 아, 확실히 쥐가 뭐가 있기는 한가 본데? 저 뒤쪽에 뭐야? 강아지 회사야? 오, 이렇게 탈출하고 뭐야, 이렇게 탈출하고 끝이라고? 내 만원 내 만원 뭐야? 죽었어? 아니지? 뭐야? 쟨 왜 일어나? 쥐 죽었어! 친구야, 일어나지 마. 너 딱히 의미 없어.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와, 이런 미친 똥겜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와, 씨. 아, 치즈 모은 개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제? 내가 네 개나 놓쳤네. 야, 너무 섭섭하다, 진짜. 이거 혹시 다 못 모아서 진엔딩이 안 나온 건가? 아니, 이게, 씨. 아니 난 진짜 납득이 안 가네. 야, 이거 억울해서라도 안 되겠어요. 나 이거 치즈 다 모아볼래. 이러면은 엔딩이 바뀌냐? 야, 진짜 너무 개쓰레기여서 뭔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있나봐.
그 와중에 병 깨지는 물리 엔진 쩌네. 와, 물에 비치는 거 봐. 그래, 비. 갓겜이네. 졸라 때려. 그래픽만 그럴듯해. 아저씨, 저 좀 데려가줘요. 이 지옥에서 꺼내줘요. 이 게임을 끄는 게 유일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저 아저씨가 그걸 알려주려고 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거였는데 난 여기에서 무슨 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 아까부터 뭔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이 개대가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개가 한 번을 나오질 않았는데 좀비쥐는 나왔어. 근데 그 좀비쥐도 무슨 실험을 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진짜 뭐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으니 원. 아, 나 이거 너무 화나네? 야, 근데 도대체 치즈는 어디 있냐? 이 너무 얼탱이가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는다 이제. 치즈 어디다 숨겼노? 여기 있냐? 왜요 아저씨? 그냥 가요? 어? 저 위쪽에 치즈 있는 것 같지 않니? 아닌가?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이런 비밀 장소가? 대박.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도 강아지 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어? 강아지 탈까지 있는 건 참 좋은데. 뭐 하는 데냐고요. 제작진님?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만들었으면 뭔가 전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치즈, 나머지 세 개 찾으면 되거든요? 어? 여기 안에 있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먹어? 문 안 당겨지냐고? 문을 잡고 쭉 당겨야 되나?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는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도끼 있던데 그걸로 못 보시냐고요? 이거 도끼도 상호작용이 안 돼요. 안 가져가지더라고요.
설마 미완성이어서 저 치즈는 못 먹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니죠? 아이고 치즈를 만들고 먹는 방법을 깜빡하고 안 만들었네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진짜 어떻게 먹지? 가늠이 안 되는데? 진짜 모르겠어. 상자를 갖고 오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모르겠다. 이 상자를 쇠창살 쪽으로 밀어보자고. 저거는 그냥 장식인가 혹시? 저 치즈는? 그 치즈가 우리가 수집하는 치즈가 아닐 수도 있어. 어? 잠깐만. 왜 안 붙어져? 어? 잠깐만. 떨어지게 조심조심. 아이씨 뿌렁탱 진짜 원근감. 아니 이걸 여기까지 가야 돼요 혹시? 어? 저 위에 뭐가 있네? 저기 위에 빨간색 스위치가 있네? 이 개씨! 아우 야 떨어질 뻔했네 또. 아우 아 점프. 아 나 야 진짜 이 히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누가 먹어? 내가 그거 먹는 거 나야. 잡아! 내렸어. 그게 왜 여기랑 연동이 돼 있냐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먹었네요. 자, 두 개째.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챕터 1은. 아우, 혈압 올라. 아우, 씨. 아, 겁나 화나니까 허리 아팠던 게 사라졌어. 진짜. 일단 저쪽 뒤에 있던 치즈 하나 먹었고. 어? 여기가 치즈였네? 잠깐만. 너 뭐하노? 어? 이 안에 있나? 혹시?
없나? 저기 멀리 있는 환풍구 아닐까?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네. 혹시 여기 있나? 없네. 시작 지점이랑 가까운 곳에 잠긴 케이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다고요? 확실해? 자, 시작 지점이랑 가까운 곳에 잠긴 케이지가 하나 더 있었다. 이 방이라고? 잠깐만, 뭐? 이 방 아닌 것 같은데? 이 방 아니야? 혹시 저기 고양이 화장실 같이 생긴 저거를 치즈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봤던 것 같은데 치즈 없어. 아니 이걸 치즈로 착각한 거 아니야?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지금 오브젝트 떨고 있다 지금. 내 분노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떨고 있어.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빨리 얘기해봐. 잘못 본 거야 아니면은 지금 확실하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야. 빨리 착각했으면 착각했다고 얘기해. 빨리 진행하게. 우리 여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잖아. 잘못 봤대? 그래. 그러면은 일단 빨리 복구를 하자. 빠른 진행으로. 뭐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이런 거 가지고는 화 안 내요 전. 솔직히 좀 막 주도면밀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면은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하지만 내 방송에선 안 돼! 뭐 복구는 금방 하니까. 아 보통 이런 거 잘못 보고 그러면 너무 죄송해서 막 후원으로 사죄하고 그러던데. 아 정말 아쉽네. 힐끔. 아이고 아쉬워라. 힐끔.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일단 여기 뒤쪽에 있는 치즈 조각은 먹었으니까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죠. 이 뒤쪽에 있나?
이 상자 상호작용 안 돼. 그 녹화 끝나고 사죄 드릴래. 죄송합니다. 아우, 야, 나 목 진짜 완전 갔구나 지금. 참재 씨 감사합니다. 많이 틀리셔도 됩니다. 어, 그까지 이거 15,000원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몸으로 구르는 게. 마음껏 굴려주십시오. 이 주변도 없고. 윙 카메라가 또 왜 이 지경이야? 여기요. 넌 왜 줘? 뭐 일단 주니까 받는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이대로 챕터 2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빨리 잘 찾아봐. 뭐지? 밟지도 않았는데 죽었는데. 아, 거미한테 물렸구나. 어쩐지. 아니, 아이씨, 뻥튀. 아, 좀 제발. 챕터 넘어온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안 넘어왔어요. 로딩이 한번 떠야 돼요. 그래야 챕터 2의 시작일걸요? 아직은 아닌 듯?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씨,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위로 저 위쪽에 치즈가 있진 않겠지? 아, 깜짝. 아이씨, 좀 반가워. 이 친구는 정체가 뭐였냐고. 얘 왜 나왔었냐고. 어? 아니, 조력자로 나왔으면 끝까지 제대로 도와주던가. 아니면은 친구니까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던가. 아니 뭐 그딴 것도 하나도 없고 감동적인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더니 다리 절뚝거리면서 재등장했다가 또 모르쇠 하고 지나치고. 아니 왜 쳐나온 거야 저 요소를.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개빡치네. 빡치 개빡치. 내가 원래 내가 원래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가? 화가 많나 내가 그냥?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솔직히 누가 하더라도 개빡친다니까? 어? 이게 뭐냐고, 이게 게임이냐고. 치즈가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와, 야, 챕터 1 끝났는데? 오, 이거 큰일 났네. 야, 안 보여. 여기가 챕터 2 시작이지.
여기서부터가 챕터 2 시작인데? 와, 마지막 한... 아니, 그럼 챕터 3부터 일단 또 찾아보자. 아니, 히든 아이템은 또 엄청 꼼꼼히 잘 숨겨놨네. 개꿀밖에. 게임은 개똥게임으로 만들어놓고. 소리 뭐야? 혹시 이 위에 있나? 카메라 안 움직여? 이제 움직인다. 아니, 미친놈이. 카메라 나 따라 댕기나? 뭐야. 저 밑에 뭐 있어요? 그거 의자예요. 잘 봐요! 저기 의자! 어? 의자라고! 이 서랍들 사이에 열려있는 거 하나쯤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치즈가 있다거나? 아? 하... 진짜 그만두고 싶다. 엔딩 봤는데 이걸 왜 잡고 있는 거지? 그냥 똥겜이라고 치부하고 끝내고 싶은데 진짜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일말의 희망 하나 붙잡고 지금 계속 이 짓 하고 있는데. 아, 또 히든 이렇게 깐깐하게 숨겨놓은 거 보면은 다 모았을 때 엔딩 바뀌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고 막 기분이 그렇네요. 일단 여기에 치즈 하나 있었고요. 여길 그냥 내려가면 유리창으로 막혀있다 이 말인가? 금간 유리창으로 막혀있네. 야, 이거 중국 게임이냐? 저 배전반이 한자로 쓰여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중국이 만든 게임 중에서 참신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람 나타나는 곳에 문 저 치면은 치즈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이 안 쫓아지던데? 뭐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1스테이지 다시 가야 되니까. 내려가면 치즈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어요. 왜 그리고 시브레 여기서부터야? 어? 여기 문 있는데? 안 들어가지네? 아 진짜 사람을 왜 자꾸 기대하게 만들지 게임이. 이러고 있으니까 꼭 쥐가 담배 피우고 있는 것 같네. 여긴가? 소리가 뭐야 도대체. 자 여기는 먹었죠. 먹었던 곳이고 원래 밑에 아니 저 선반 위쪽에 치즈가 있었는데 먹었고 이렇게만 보면 그래픽 꽤 좋은데 말이야. 어? 뭐야? 야, 왜 파이프가 있었어? 엥? 엥? 옹엥잉오? 아, 아닌가? 여기 원래 진행 루트인가? 아, 끽! 아, 그러네. 여기가 진행 루트였네.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면은 치즈가 있었죠? 치즈 먹고. 아 여기가 진행 루트구나. 아씨 괜히 좋아했네. 마지막 치즈 조각이 이 이후부터 아마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잘 찾아보자. 아 깜짝이야.
여기 파이프는 타지지도 않네. 보잉 보잉.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혹시 몰라서 지금 상호작용 키 연타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치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고. 아, 어두워. 이거 갤럭시 23 카메라 아니냐? 이거는 뭐 그러면 갤럭시 한 88 정도 되나? 카메라 개 많이 달려있네. 이 삑 소리 뭐야 도대체 아까부터. 아무리 봐도 치즈가 안 보이는데. 이분 뒤쪽에 있나? 가지지도 않네. 아니 슈퍼 똥겜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계속 하고 있네. 여긴 안 열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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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딴 데는 다 막아놨고 여기 치즈 있는 곳만 여기만 열어놨네. 와!
오케이. 어, 좋은데. 어케 찾았나? 플레임, 대단한데? 플레임 좀 치는데? 자, 아,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아, 자, 챕터 1만 먹으면 되는데, 아, 나 힘들어. 자, 아, 혹시 이거 스테이지 시작도 전에 맨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진짜 설마 싶은데 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슈퍼 똥겜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딴 거는 다 떠나서 히든 숨겨놓은 건 좀 잘 숨겨놓긴 했어요. 이런 곳에까지 숨겨놓을 정도로 진짜 악랄하고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밖에 잘 있다가 왜 이런 시설로 기어들어왔지? 진짜 생각해보니까 올탱이가 없네. 얘가 지발로 들어온 거잖아 여기. 여기 있다가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개의 위치를 찾았는데 거기가 내가 찾았던 곳인지 모르겠다고? 좀 알려줘 보실래요? 혹시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곳일지도. 나도 이제 되게 지쳐서 말하면 안 된다고? 왜? 아 빨리 말해줘. 너넨 질리지도 않냐? 이제 빠이빠이 해야지 우리도. 그 인간이 나와서 쾅쾅쾅 거리는 곳 넘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는 숨겨진 길이 있다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숨겨진 길이 있다고?
아 여기? 여기 우리 갔던데. 여기도 먹었고. 다른 영상 보고 치즈위치 알아왔어요. 플레임님 사각 파이프 위에 치즈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확실히 이 맵은 아니야. 내가 먹었으니까. 아 근데 있을만한 곳이 없는데. 마지막 하나 어디있지? 산풍과 아래쪽도 다 가봤어. 다른 영상 보고 왔는데 이 게임이 유명하지도 않고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치즈를 찾으려는 의지도 없어서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처럼 의지를, 이런 똥게임에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없다니. 앞으로 게임 스트리머 개가 굉장히 암담하군요. 아 이제 마지막 하는 게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치즈를 배부르게 다 먹으면 엔딩이 바뀔 것 같지도 않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냐? 이거 다 치즈 다 먹는다고 뭐 애가 갑자기 슈퍼즈가 돼가지고 엔딩이 바뀌면 진짜 그거야말로 개쓰레기 게임이지. 잠깐만 거미야 잠깐만. 아웅해. 엔딩이 바뀐다고? 잡았다. 엔딩이 바뀌어? 야, 어? 진짜 엔딩이 바뀌어요? 어 갑자기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조금만 힘내서 찾아볼까요? 엔딩이 막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진 않더라도 다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으니까. 하... 찾아보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구닥다리 엔딩이어도 좋으니까 아까 그 얼어 뒤지는 엔딩만 아니면 되거든? 엔딩은 스포니까 말 안 할게요. 어, 하지마. 엔딩까지 말해버리면은 내가 진짜 돌아버릴지도 모르거든? 깜짝이야, 씨. 합체.
3G. 아, 여기 넘어가면은 챕터 끝나지 않아? 아직 아니네.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지금 너 진짜 진심으로 머리 되게 아프거든? 엥? 스테이지가 어디까지인가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우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게임을 못하겠다. 배경음 계속 듣는 것도 되게 머리 아프고.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밑으로 훅 떨어지면서 다음 스테이지. 아니요, 챕터 3는 다 찾았고 챕터 1에서 못 찾았어요. 챕터 1. 저 불을 못 잡냐고? 저기 가까이 가지도 못해. 시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길이 없냐고요? 내 벽으로 막혀있던데요? 피부는 촉구공 나오는 챕터는 챕터 2일 겁니다, 아마. 아, 머리야. 야, 나 좀 쉬고 와도 되냐? 아, 이 개 같은 게임을 2시간 넘게 잡고 있네.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도끼가 왜 이렇게 두드러지는 위치에 있는 거야? 왜 이런 곳에는 치즈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마시라고. 나무막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무슨 나무막대? 이거? 이거 나무막대 아니야. 형광등이야. 아, 나도 괴로워요. 나 좀 꺼내줘요, 제발. 문만 두드리지 말고. 왜 안 보이지,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우 진짜. 아 못 찾겠다. 꾀꼬리 꼬리 꼬리 꾀꼬리 꾀꾀 꼬꼬리 꾀꾀 꼬꼬리 꾀꼬리. 그 강아지 대가리 있던 그 치즈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잖아, 그지? 졸라 무섭게 생겼네. 룸 퍼스트 원 고 스트레이트. 도전 과제라고? 어디 한번 보자. 고 스트레이트인데 우리가 안 먹은 게 뭔가 어디로 빠지지 말고 계속 직진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끝나기 직전에 떨어지지 말고 직진하라고? 파이프로 다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우지하나. 에 한번 해보자. 에 머리야. 아 오늘 타이레놀 먹고 자야겠다. 진짜 머리 너무 아프다. 직진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괴물. 드디어 찾았어. 다 모았어요. 야, 달리자. 엔딩 보러 가자. 여호! 기운이 나는구나.
진짜 그... 그 어떠한 유튜버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힘만으로 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끼리 잘 공기 해가지고 찾았다구요. 아니면 돼. 엔딩이 크게 안 바뀌어도 좋으니까 얼어 죽는 엔딩만 아니면은 그래. 뭐 이따 똥겜에 스토리를 뭘 바라겠냐. 그냥 얼어 죽지만 않게 해줘라. 진짜 나 많은 거 안 바란다. 가자! 돼지 추격전! 뒤질 뻔했네. 갤럭시 88! Yeah, baby! 가시. 아! 점프.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길래 진짜 별거 안 바뀐다고 그러는 거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보다야 낫겠지. 지금보다야. 가자. 자, 탈출! 점프! 우와, 떨어진다. 자. 아니, 이 회사 뒷배경도 되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가까이 가지도 못해. 자, 배불리 치즈를 전부 다 챙겨먹은 생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안 얼어 죽고 계속 냄새를 맡고 그냥 가요. 배가 불러서 이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쥐가 됐나봐. 어? 뭐야, 이러고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쥐가 뭐가 더 있네? 엥?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을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왜 브금 나와서 감동적인 척해요? 진짜 하나도 안 감동적이거든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단가? 일어나. 저 쥐 잡으러 가야지. 네, 만족. 그러니까 이게 그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점수가 마이너스 한 30점이었다가 지금 엔딩 바뀐다는 그거 하나로 지금 마이너스 한 28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이 정도면 진엔딩이지. 허망하게 그냥 추위에 뒤지는 거보다. 그래도 어떻게 탈출했잖아. 우리가 열심히 한 그 노력이 소포로 돌아가진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왔던 그 진행 루트는 왜 역순으로 다시 보여줘요? 아니 난 이 제작진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 자꾸 막 졸라 상관없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를 계속 막 보여주고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요. 뭘까? 뭐 추억 보정이라도 하라는 건가? 자, 레드 케이지라는 캐슈얼하게 똥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구매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